안녕하세요.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1분 1초가 소중한 여자. 김정옥 명강사 인사드립니다. 우후! 웃어보세요. 미치도록 웃어보세요. 웃는 인생 즐거운 미치도록 웃어보세요. 헤이, 얼씨구, 절씨구, 하하하, 하하하, 지화자 좋구나, 호호호, 호호호, 웃는 인생, 즐거운 인생, 아니, 웃지는 못하리라, 하하하, 하하, 호호호, 호호호, 여러분, 오늘 제가 유머, 넌센스 퀴즈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넌센스 퀴즈를 많이 모르신 분은 이걸 저장해 놓고 매일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넌센스 유머 퀴즈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자생존. 적으시면 더욱더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네. 아, 여자가 뛸때팍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 여자가 뛸 때, 흔드는 거. 좋아요. 그게 뭘까요? 귀걸이. 아주 잘했어요. 귀걸이가 막 흔들린대요. 다른 거 생각했죠. 어떤 사람은 이거래요. 이거. 네, 귀걸이. 넌센스 퀴즈니까. 두 번째. 넣을 때도 기분이 좋고 뺄 때도 기분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넣을 때도 기분이 좋고 뺄 때도 기분이 좋은 거. 오! 딩동댕. 네, 적금입니다. 넣을 때도 기분 좋고 뺄 때도 기분 좋은 적금을 하고 삽시다,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살이 마주치고 털과 털이 마주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살과 살이 마주치고 털과 털이 마주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눈 감기. 눈 감기. 눈 감기가 살과 살, 털과 털이 마주치잖아. 누가 생각도 참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흔들 때는 쾌감이 있고, 쌀 때는 허무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흔들 때는 쾌감이 있고, 쌀 때는 허무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들 때는 쾌감이 있고, 쌀 때는 허무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스톱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코가 크면 무엇이 큰가요? 남자의 코가 크면 무엇이 클까요? 이상하게 땡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코가 크면요 콧구멍이 커요. 콧구멍이 커요. 자, 이번엔 얼굴은 이쁜데 속이 빈 여자가 있어. 얼굴은 이쁜데 속이 빈 여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마네킹입니다. 여러분, 몇 개나 맞췄어요? 네,
맞추신 거몇개 맞췄는지 제가 정답 얘기하기 전에 몇 개나 맞췄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물로 좋은 거 보내드릴게요.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목욕탕에 가면 두고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목욕탕에 가면 두고 나온 것. 네, 맞았습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재미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재미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재미있는 곳, 재미있는 곳 어디일까요? 냉장고. 재미있는 곳, 재미있는 곳. 네, 그다음에 가장 어렵게 지은 절은 무엇일까요? 가장 어렵게 지은 절은 어디일까요? 네, 우여곡절. 우여곡절, 우여곡절. 자, 그 다음. 누구나 발을 벗고 나서야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근데 그러면 1시간 뒤에는 어디를 달리고 있을까요? 1시간 뒤에는? 네, 대전입니다. 잘하셨어요. 대전이 근데 아니에요. 대전 아니에요. 어딜까요? 1시간 뒤? 철로 위를 달리고 있어요. 철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실을 찾는 남자.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실을 찾느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남자. 그거를 다섯 글자로 하면 뭐라 할까요? 실을 찾아다니는 남자. 실이 없어서 다 찾으러 다녀. 그게 뭘까요? 실 없는 남자. 실 없는 남자. 양계장 하다가 폭삭 망한 사람을 뭐라 할까요? 양계장 하다가 폭삭 망한 사람. 알거지. 알거지예요. 자, 주먹 이기려는 사람에게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먹을 이기려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포. 네, 개그맨들이 찾아서 헤매는 거리가 무슨 거리일까요? 개그맨들이 찾아서 헤매는 거리. 헤매는 거리. 웃음거리. 와,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도 쓸만한 것을 찾는 날. 누구라도 쓸만한 것을 찾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누구라도 쓸만한 것을 찾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뭘까요? 비 오는 날. 좋아요. 네, 다음 우습게 봐줄수록 좋다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습게 봐줄수록 좋다고 하는 사람 코미디언. 맞았어요. 그 다음 사람이란 때가 있는 법. 사람이란 때가 있는 법. 때가 있으면 찾아가는 곳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목욕탕!
네. 자, 무더운 여름날 물한 방울 없어도 즐겁고 신나는 바다가 있어요. 무더운 여름날 물한 방울 없어도 즐겁고 신나는 바다가 있어요. 무슨 바다일까요? 네, 웃음바다입니다. 네. 평등자여 다 내게로 오라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등자여 다 내게로 오라. 네, 의사선생님. 잘하셨습니다. 네, 의사선생님이고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엿장수. 네. 자,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는 배철수하라! 배철수! 네. 아주 유머들이 참 재밌어요. 네. 그래, 이제, 우리, 뚱뚱해, 뚱뚱해, 짝짝, 날씬해, 날씬해, 짝짝. 한번 스팟을 한번 하겠습니다. 뚱뚱해, 뚱뚱해, 짝짝, 날씬해, 날씬해, 짝짝, 뚱뚱해, 짝, 날씬해, 짝, 뚱뚱해, 날씬해, 짝. 자, 그다음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짝, 씩씩씩씩, 짝짝, 하하, 짝, 씩씩, 짝, 하하, 씩씩, 짝. 다시 한번 시작. 허허허허 짝짝 씩씩씩씩 짝짝 허허 짝 씩씩 짝 허허 씩씩 짝짝 너무 웃겨요. 제가 하면서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김정옥 건강 웃음 TV가 있어서 좋아. 김정옥 건강 웃음 TV가 좋아. 김정옥 건강 웃음 TV가 좋아. 랄라랄라랄라랄라라. 헤이, 헤이.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좋아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웃고 사시면 좋아집니다. 아셨죠? 김정옥 건강 웃음 TV와 함께 즐거운 삶, 행복한 삶,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넌센스 퀴즈 재밌죠? 여러분, 애워서 애우시면 이 뇌가 건강해져요.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꼭 자주 보시고 애우시고 또 적으시면 더욱더 빨리 애우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송. 자, 1분송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마일송.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웃음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밝으리. 걱정하면 무얼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주먹치고. 걱정 대신 긍정으로. 포기 대신 열정으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한숨 대신 박장대소 시작!
이렇게 기쁨이 샘솟는 날만 되세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한 삶으로 바뀝니다. 지인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셔가지고 매일 보고 따라서 하게 해주세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세상에, 김정옥 건강웃음 TV를 며느리가 매일 보고 따라서 하게 해줘갖고요. 좋아지셨어요. 약을 끊었대요. 너무너무 저한테 고맙대요. 여러분, 며느리가 같이 시어머니를 같이 보면서 따라서 해주고, 혼자서도 하게끔 해주니까 너무너무 아주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필요 없는 테레비 그렇게 맨날 틀어놓지 마시고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렇게 즐거운, 행복한, 항상 웃을 수 있는 유튜브 김정옥 건강웃음 TV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굴 장미꽃 한 송이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배에다 힘주고 박장대소 웃음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발좀 굴러봐. 발.